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톱깎이로 손톱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모든 음들을 손가락으로 치는데 손톱에서 모든 예쁜 소리, 거친 소리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손톱 관리거든요. 근데 손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쁜 소리를 내느냐, 거친 소리를 내느냐 차이가 있어요. 엄지하고 엄지피하고 IMA 이세 손가락 오른손 왼손은 바짝 다 자르시고 오른손은 이네 손가락만 관리하시면 되는데 오른손은 주로 이쪽 앞부분으로 치게 돼요. 기타를. 그래서 여기 앞쪽을 다듬을 거고 IMA는 기타에 닿는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2번 손이 좀 손톱이 지금 없기 때문에 3번 M하고 A 중지와 약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타에 닿는 면적이 이게 만약에 기타의 줄이라 그러면 보통 닿을 때 이렇게 뼛조각에 닿으면 이 닿는 면적이 조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넓적하게 많이 닿으면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굵직하게 납니다. 그래서 기타에서는 전부 손가락을 이렇게 거칠게 넓적하게 갈아줍니다. 단면이 이게 기타의 단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구불려서 기타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게 가는데 이 사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이소에 가도 있고 네일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엄지의 살로 이렇게 만져보면 사포가 되게 거친 게 있거든요. 거친 걸로 먼저 이렇게 손톱 사이에 이렇게 쑥 넣어서 양쪽 손톱 사이로 이 사포가 길게 많이 들어가게 해서 90도가 아니라 약간 한 15도 정도 구불려서 옆으로 넓적하게 갈아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소리가 이렇게 하고서 기타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기타를 치실 때 항상 살이 먼저 닿았다가 마지막에 손톱이 닿는 거예요. 살이 스치고 끝에 가서 손톱이 딱 닿게. 이 소리를 들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아준 다음에 소리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서 손바닥에서 봤을 때 손톱이 거의 1, 2mm 정도 올라온다는 정도까지만 자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손톱깎이로 이렇게 자르면 툭 튀어서 오히려 옆에 번져서 막 넘어지기 때문에 갈라지고 이러니까 저는 주로 사포를 사용해서 처음엔 굵은 사포로 이렇게 넓적하게 닿는 면적이 많게 갈아주고 좌우를 갈아주고 위에 조금 이렇게 거치는 걸 다듬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큰 거로 해서 사포가 거친 면, 덜 거친 면, 아주 부드러운 면 이렇게 막 서너 가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여섯 가지 면으로 된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건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얇게 가지고 다니는 거는 세 가지 종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요건 조금 커서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한데 요건 좀 작은 거고 다이소에 가면 이건보다 더 절반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폈다 넣었다 1,000원에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몇번 이렇게 다듬고 나면 헤어져서 다시 사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부드러운 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문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분홍색이 가장 거칠고 그다음 부드럽고 여기는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분홍 아까 먼저 거친 사포를 한 다음에 분홍색으로 문지르고 그 다음 손등도 문질러주고 좌우도 문질러주고 그 옆에 뼈쪽 나온 부분은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갈아주시면 손톱이 이렇게 주일마다 갈아주시면 거의 항상
상태를 똑같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 가장 부드러운 면적에서는 많이 갈아주세요. 그래야 소리가 가장 부드러워요. 그래서 기타 전공하신 분들이나 연주하실 때 보면 늘이 사포를 들고 다니면서 또는 버퍼라고도 해요. 이 버퍼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손톱을 문지르고 계세요. 손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중요하게 납니다. 이렇게 문질러 준 다음에 이제 살을 스치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소리가 되게 부드럽게 나요. 손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손톱을 갈았을 때와 갈지 않았을 때, 또 거친 사포로 갈았을 때, 그거를 비교해 보셔야지, 아, 손톱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지손은 제가 이제, 뭐, 끝이 약간 뾰족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일자로, 넓적하게 일자로 이렇게 갈아주시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손톱에 양쪽 코너까지 깊숙이 넣어서 이 닿는 면적이 넓적하게 15도 정도 기울이셔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위에도 살짝 다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포 거친 거. 그다음 세 번째 거, 그다음 아주 부드러운 걸로 오랫동안 갈아주시면 돼요. 너무 손톱이 길면 기타에 자꾸 걸리적거려서 손의 움직임이 아주 불편하고 너무 짧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요. 최초에는 기타를 전부 살로만 쳤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손톱으로 치기 시작했다가, 근데 가장 좋은 건 살이 한 1, 2mm 약간 스치다가, 마지막에 손톱이 닿게. 기타에 살이 약간 이 안쪽에, 여기에 1, 2mm 살이 스치다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살이 미끄러지면서 마지막에 손톱이 닿게요. 그래서 거의 둥글면서 끝은 넓적하게, 끝은 1cm 정도로 넓적하면서 양쪽 끝이 둥글게 걸리지 않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엄지는 주로요, 왜 이렇게 앞에 쪽에서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걸리는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이 많이 길 때는 여기 앞에를 뾰족, 이게 앞에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잘 걸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거친 사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 여기와 이쪽 끝이 거의 이 사포에 다 들어가게 넓게 하셔서 계속 갈아주셔요. 사선으로 이쪽 끝에도 이렇게 갈아주시면 앞에 전혀 걸리지 않게 쭉 많이 갈아주신 다음에 모양이 잡혔다 생각하시면 이제 그 다음 사포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사포로 3번 사포로 어떤 거는 커가지고 번호가 1, 2, 3, 4, 5, 6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갗으로 해보셔서 가장 거친 거부터 차례대로 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장 부드러운 거. 또 사포가 없을 경우에는
가죽 같은 거, 가죽에 계속 문질르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깜빡했는데, 손톱을 이렇게 손톱깎이로 이거 깎으신 다음에 이 야슬이라 그러나요? 이걸로 약간 이렇게 다듬으셔도 돼요. 이걸로 보통 손톱 이렇게 갈개죠. 손톱 갈개로 하신 다음에 이 사포로 하시면 돼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걸 먼저 사용하시고 이걸로 가르신 다음에 사포를 순서대로 거친 거, 그다음 거친 거, 부드러운 거, 손등도 이렇게 해서 손톱 윗등도 문질러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부드러운 데로 손등과 바닥과 안쪽까지 깨끗이 많이 오랫동안 100번, 1000번 한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소리를 이렇게 쳐보시면 소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살이 약간 거쳤다가 끝에 손톱이 닿게 그럼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기타 다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 기타 치기 전과 손톱으로 갈았을 때 거친 사포로 갈았을 때와 또다 다듬었을 때 소리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시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